구석구석 닦더니 닦더니 점점점. 자, 편의점 하면서 살다 살다 제일 황당하고 더러운 손님을 만났다는 사방 가족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딸랑 딸랑 편의점 안으로 한 여성이 입장합니다. 곧장 테이블 쪽으로 가서 냅킨을 쓱 뽑더니 착착 접더니 그대로 코로 가져가서 이쪽도 후비고 아 죄송합니다 저쪽도 후비고 예 계속 후비더니 이제야 뚫렸네. 자 그런데 그걸 뭉쳐서 그냥 툭 테이블 위에다 더 아유 안 돼 휴지를 어딜 닦고 안 돼 제발 제발 버려 안 돼 그만 좀 닦고 왜 이렇게 닦고 땀을 자 그러고는 자 중요한 겁니다 테이블 위에다 저걸 그냥 저렇게 던져놓고 갔어요. 교수님 사람이란 뭐 그럴 수도 있죠. 땀도 나고 콧물도 나고 하니까 다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나 그리고 무엇보다 닦았으면 쓰레기는 제대로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저거 누가 치워 저거? 네, 아 진짜 보면서 헐 했네요. 멋쟁이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정말 왜 그러셨어요? 네,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하신 분이 근무하던 시간에 이제 저 여성분이 들어온 거고 제보하시던 분이 실시간 CCTV로 저 현장을 다 보신 거예요. 아유. 근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게다가 저 휴지라도 버리고 갔으면 좀 참아주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 식탁 위에 딱 놓으면 저거 누가 치워야 돼요? 저 근무하시는 분이 치워야 되잖아요. 에이. 만약에 안 치우면 다음 분이 저기서 누가 식사를 하실 텐데 저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내가 너무 예민하냐 하고 제보하셨는데 예민하지 않으십니다.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예. 아, 왜 저러고 살아 저는 진짜? 뭐 땀 날 수 있고요. 그거는 가능한데 휴지가 가장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닦고 여 닦고 저 닦고 저 닦고 그걸 그거 놔둡니까?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가든지 딴 데다 버리는 게 맞죠. 더럽습니다. 좋습니다.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.